허스키 보이스로 명곡 뽑아내는 어반자카파의 음세 깡패 뮤지션이었으나 요즘 말이죠 너튜브에서는 술 마시고 입 털기 바쁘다는 무대의 수다쟁이 조연아. 아, 라스에서 광기 발라더로 거듭난 조연아 씨 지난 출연 당시 아주 두둑하게 뭘 얻어가셨다던데요. 그때 이제 조회수가 영상 인기 엄청 많아요.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인지 몰랐다. 그래, 그때 막 유튜브 시작했을 때일 거예요. 이제 각 네, 그 마음을 이제 좀 저한테 여는 것도 계기가 되는 방송이 아니었나. 저는 그때도 춤을 엄청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네? 춤추는 거야? 아, 오늘도 준비했어요. 브라보. 달라 달라. 네. 아, 저는 달라. 라스만을 위해서 네. 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춤 좋아해. 외국에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3주 정도 준비를 한 춤이 있어요. 라스만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이제 또 나왔던 당시에 이제 바다 언니랑 같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언니랑 엄청 친해진 거예요. 아, 안 친해지기도 제가... 힘들죠. 네. 우리나라 그 연예계 하이퍼의 원조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얻은 게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다. 아, 오늘 뭐 좀 이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뭐 현모 씨라든지 뭐 우리 옥 선배라든지. 아, 저희 멤버가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서? 네, 네. 누구라? 뭐 하나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나를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오라고. 아, 오늘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옥 선배는? 네. 진짜. 아니,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못 보겠어요. 왜요? 왜요? 너무 무섭고. 왜? 눈을 잘 안 감으시는 것 같아요. 눈을 잘 안 감으시는 것 같아요. 눈을 잘 안 감는데? 눈은 이게 인위적으로 감아야 돼요. 근데 계속 이게 나는 이제 걱정돼가지고 이게 수분 때문에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눈을 안 감으시는 거 아니야 감어. 어디 안 감어? 현아 씨가 안 볼 때 계속 깜빡깜빡하는데? 서로 깜는 게 못 보는 거야. 이게 시차야 시차. 뭐 그런 걸 체크하면 안 됐어? 한 명이 반박자만 느리면 그런 걸 볼 수 있어.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좋아하는 이성 쳐다볼 때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을 좋아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동경 동경. 약간 수줍음.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우리 조연아 씨가 이제 데뷔한 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팬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선물, 예. 달콤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예. 이제 저희 15주년 기념으로 노래를 냈어요. 이제 열 손가락이라는 노래고 곡은 순일이가 쓰고 가사를 제가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썼죠. 아 오로지 팬을 위한 예. 곡이군요. 그리고 응원봉도 만들고. 응원봉 네. 원래 없었어요? 응원봉을 원래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알아들리면 뭐 이렇게 많이 흔들지 않잖아. 그죠? 아 이걸 들면 옆에서 사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선 뺏기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니 그니까 그래서 그 응원봉 응원봉 대단하네. 잘 되겠다. 오늘 대단해. 네, 잡았어요. 터졌어? 예. 터졌어. 응원봉 대단하네. 잘 되겠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저희 팬 콘서트가 2분 컷이 됐어요. 매진이 됐어요. 우와~ 2분 몇 석이 몇 석? 아니 팬 콘서트라 좀 작아요. 이틀에서 2,400석. 엄청 큰 건데. 팬 콘서트가 2분 매진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비행기에서 이제 내렸는데 주제 팍 주면하고 뭐야?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이랬더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작은 데를 잡은 거야.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의미 있네. 콘서트에서 가창력이 워낙 뛰어난 분인데 다른 걸 또 뿜을 뻔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코끝의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코끝의 겨울. 앵콜 두 곡을 남기고 마지막 곡인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두 시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 투어 때마다 그냥 그 곡만 나오면 그냥 나는 오늘 끝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사 나고 나는 이제 난 오늘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희한하게 그 타이밍만 오면 딱 그 신호가. 맞아요. 버금적인 건가 보다. 죽을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코끝의 겨울을 그러면 앞에 넣었어. 네. 그때도 그러냐는 얘기지. 그건 아니잖아. 그거를 앞에 넣은 적이 없어요. 한번 여기저기 넣어봐봐. 중간중간 넣어볼까요? 테스트해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앵콜 사이에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 앵콜을 그만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화장실도 가고 환복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공포가 정말 진짜 포기해야겠다 이번엔
인간적으로. 그 정도로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공연한테 큰 결심하고 하시네. 그래서 이번 투어 때도 아마 걱정이 되지 않을까. 네. 와, 투어 어떻게 좀 잘 기적이요? 형인용.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큰 일을 막기 위해.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예. 우리 저기 지하철 기관사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에. 어?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면 갔다 오고 뭐 왕복 이러면 한 2시간 쌩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엄청 빨리 뛰어가서 아.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빨리 뛰는 수밖에 없어. 아, 근데 현실적인 얘기야. 빨리 뛰어. 아니, 힐리스 같은 거 신는 건 어때? 조연아 씨가 15년째 예. 참고 계신데 예. 화장실만큼이나 또 참는 게 또 있다고요? 어 이제 일단 저희가 행사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아직도 뭐 어반 자반 어반 어반 자반도 아니고 어반 자 파카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파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름이 좀 어려워. 그리고 경기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파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자반 고등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방송 들어갈 때 가수가 누구예요? 어반 자가파요? 이러면은 누구요? 항상 이랬어요. 친구사랑. 심지어는 노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럴 때도 있어요. 어머. 셋인데.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예요. 와 진짜?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저희가 쓰고. 쓰다가 이렇게 돌려 쓰죠. 이렇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돌려 쓰죠. 진짜 노래방이잖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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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받아주네, 다 받아주네. 승희 열심히 하네.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애들이 처음엔 슬퍼했어요. 우리를 막 모르는 것 같아 이랬는데, 딱 저작권료 처음 들어오고, 네. 딱 이때 진짜 애들이 그냥 다, 넌 괜찮아. 그럼. 그럼. 난 너무, 난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해주는 게 뭐가 중요해. 아, 난 그게 중요한 적이 없어. 그냥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요즘 좀 유명해지면서 느낀 건데 유명한 불편해, 게 좋은 불편해. 거 같아. 불편해. 유명해. 아, 좋아?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자꾸 들어가려면 자꾸 제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악 방송 가는데 이제 그 줄 서는 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이제 그럴 때 좀 서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멤버들도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좀 당당하게 뒤에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한 다음에 인지도 나만 따라와. 아 저희 뭐 들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나의 당당함. 그래. 오늘도 야, 알지, 오늘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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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이쪽으로 보면서 제지 하나 안 하나 했는데 제지하지 않으셨어. 아 그거 제가 누리는 거야. 올 때마다 설레고 너무 좋겠어. 아 맞아요. 야 요거 나 오늘 잡을까 안 잡을까 얼마나 재밌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아 씨 그 예. MBC 복도에서 출근할 때 예. 뵀잖아요. 네네네. 근데 뭔가 그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뒤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오시라고 귀걸이 큰 거 같고. 우리 조연아 씨가 저 좋은 노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 어떤 그 명곡 탄생의 원천, 네. 창작의 원천은 이기심이다. 아니 저는 남을 배려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료 남기고 싫어요. 저는 약간 작사 작곡 편곡 혼자 다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요즘 이거, 공동으로 많이 하는데. 아, 저는 공동은 아 싫어. 네 안 좋아합니다. 이게 작사 작곡 편곡 이렇게 하는데 편곡 맡겨.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작권료가 누군가에게 아 노수 노수지 노수 내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저 있잖아 나머지 친구들도 작사 작곡하잖아 아, 각자란 얘기야 이게 내 곡에 의견을 내는 거는 안 돼요 안 돼 의견 내면은 공동 작곡 작사가 될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작사하는데 야, 이거 어때요 약간 하늘과 뭐 바다 뭐 이런 거 그 다섯 글자로 이걸 줘야 되는 건가 저작권을 약간 애매하다니까 그래. 그래서 의견을 나누면 안 돼요 아예 깔끔하게 근데 있잖아 사실 근데 또 이제 한 15년 쓰다 보면 또 이게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남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대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곡으로 쓰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멤버 승희 가사적인 측면에서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편의점에서 혼자서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다가 어? 악상이 떠올라. 이거야. 네. 그래서 잠깐만 끊어봐.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리버라는 노래가 있는데 리버. 이제 그게 가사부터 간 아 그냥 간 아니에요 강?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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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정확하게 리버 아니에요 간인 줄 알았어 아, 예. 그래서 맥스 있어 맥스 있어 그러니까 리버
리버 아니고 리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화 끊고 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차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살아갈 것이다. 이게 딱 떠오르면서 멜로디와 가사가 딱 다 떠오르는 거야. 한 방에. 이제 다음날 너 때문에 한 곡 썼어. 딱 들려줬죠.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쓰레기라고. 내 고통을 어떻게 곡으로 만들까?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별까지 했는 한 마당에 남는 게 있어야죠. 탄생했네. 곡이라도 남겨야. 그 발라더들한테는 이별이 되게 값진 경험인 거잖아요. 가끔은 네. 아무도 안 사귀는데 이별이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 이별이 너무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없어. 이제는 그 솔로 활동은 준비 중이에요? 제가 이제 7월 5일 날 솔로 앨범이 이제 나옵니다. 네. 뭐 부케 이런 거 아니지? 제가 아 단아카처럼 돌아갔어. 부케가 가수라서. 부케 이제 조연아, 조연아로 이제 싱글 앨범이 이제 나옵니다. 발라드. 아 신나는 노래. 아 그래? 아 막 이 정도는 아니고. 어떤 것에 관한 얘기예요? 돈보다 꽃이 좋아. 왜냐면 욕심 없이 버릴 수 있으니까. 꽃보다 네가 좋아. 이런 내용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보내주는 카톡 같은데? 카톡 스토리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맨날 보내주는 짤이랑 똑같은데? 아니, 줄게 라는 노래예요. 줄게. 그래서 약간 줄게. 이렇게 비트 있는 느낌.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돈보다 꽃이 좋더라. 욕심 없이 버릴 수 있잖아. 나는 땅보다 하늘이 좋더라. 원하는 별은 모두 내 거니까. 감동적이야. 세훈아, 나는 땅보다 하늘이 좋더라. 땅은 자기 게 아니잖아. 네. 여기 주인들이 다 있어요, 땅은. 어머니들은 땅을 좋아하죠, 하늘보다. 아니 근데 여기 그 형제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 저 언니가 있어요. 아, 언니도 약간 그렇게 허스키 보이스 저음? 아, 그렇죠. 아, 집안 내력이군요. 예, 언니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언니도 혹시 음악 하세요? 언니는 이제 따로 그 일은 안 하지. 그래? 볼 수 있지 뭐 그래. 아니, 언니 인생이 제일 행복한 거. 볼 수 있지. 저런 윤택한 삶을 살고 아침마다 수영 가고.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 옛날에 일을 많이 했는데 잠깐 쉬는 거 아니면 우리. 잠깐이요. 어디부터 어디가 잠깐. 약 한 집안 문제니까. 휴직이. 집안 문제니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이제 줄게. 7월 5일날. 네. 그래. 예. 장현아 씨가 또 요즘에는 챌린지 씬까지도 넘보고 계시다고요? 아 이게 이제 뭐 춤. 제가 여기 나와서 또 라스에서 춤을 선보였잖아요. 네. 조리아나 그란데. 네, 조리아나 그란데. 아 좋아. 아 좋아 그래. 쭉.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자꾸 여기저기서 챌린지를 부탁하기 시작하고. 아이돌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미, 트와이스도 나연 씨도 최근에 하고. 그다음 제이팍 씨, 뭐 NCT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그 미리 받아서 전날부터 연습을 하는 스타일. 준비 많이 하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챌린지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이미. 사실 이제는 뭐 춤수도 웃기지 않아요. 아 그래? 이제는 옛날에 큰일인데. 약간 의도는 열심히 했는데 코믹으로 비춰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 서운하네. 어허. 이제는 뭐랄까. 프로야? 너무 잘 쳐서 하나도 안 웃긴 느낌. 가만,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요. 봅시다. 레고. 제가 라스를 위해서 그 뉴진스 네. 와. 하우스위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타일도 아주 핫한 이렇게 딱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점검해야 돼. 약간 웃긴데? 약간 웃긴데? 뭐야 이거? 근데 실력을 보면 웃음이 안 나셨어요? 나 기대할 거야. 가볼게요. 진짜로 가볼게요. 난 저것도 취미인 줄 알았어. 너무 진지한데? 여기 잠깐 놓쳤어.
놓쳤어. 다시. 놓쳤어. 이거 개그맨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아 이게 진짜로 근데 긴장돼서 그래.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자 누구보다 웃기고 싶구나. 아 진짜 낭낭하게 해볼게요. 야 여기지. 진짜 정말 잘 웃었거든요. 잘 웃었는데 앞에서 그렇게 웃으시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진짜 웃음 많이 뽑았잖아. 이제 그만해. 웃음 뽑았잖아. 종이로 가리면 제가 다시. 더 웃기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연습 많이 했을 텐데. 아, 진짜 그 중간에 코끼리 코는 뭐예요? 코끼리 코는 거 아니야? 이거 뉴진스. 아. 이거 뭐야 이거? 오. 저 안 웃어요. 웃는 사람 안 웃. 아, 통과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댄싱 머신이 돼서 돌아왔네. 아니, 진짜. 앞에서 조금 이게 안 웃었으면 진짜.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웃기네. 이게 웃기네. 깜빡깜빡 이런 효과 좀 넣어주세요. 자, 우리 소연아 씨가 목요일 밤 유튜브죠. 유튜브 목요일 밤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임금동을 많이 또 올라갔었죠. 처음에는 이제 지인분들 위주로 많이 나오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홍보를 하러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뭐 신혜선 씨나 정려원 씨, 위하준 씨, 이청아 씨, 주원 씨, 이솜 씨, 이성경 씨, 임시완 씨, 어이구야. 지혜 씨, 박재범 씨 등등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 주셨어요. 배우분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그 제가 구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이슈가 됐던 그 영상이 있어요. 아예 있어요. 박재범 씨를 보고 아, 박재범 좋아해요. 조윤아 씨가 리액션이 너무 소녀 같은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아, 제이팍 제이팍 느낌이 있어.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영상이 좀 너무 된 어쩜 더 그게 과하게 나왔구나. 그리고 막 심각한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는 아 제이팍 그때 영상. 처음 본 거야? 네. 아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빠져들게 생겼더라고요. 아, 제이팍 그렇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제일 뭐 기억에 남았던 회차는 어떤 분 나왔어요? 수지가 나온 게 조회수가 이제 497만 회가 지금 아 최고 조회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앞니 플러팅이라고 그게 터졌어요. 아 그래 그래 그 이거 이거 나 알고 싶어. 그러니까 웃을 때 아 웃을 때 이렇게 웃지 말고 응. 이게 처음에는 좀 맹고 같을 수 있어. 수지가 이제 그걸 나와서 앞니 플러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 씨도 하고 맞아. 뭐 박보검 씨도 하고 뭐 변우석 씨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앞니 플러팅을 하시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수지한테 처음엔 미안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자꾸 그걸 시키니까 괜히 얘가 귀찮겠구나.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아 그거 해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귀엽다. 앞니를 보이면서 이렇게 웃으면 플러팅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끼 같다. 되네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는 거. 좀 무서워. 토끼. 빼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공감을 하는 걸 아주 공감 잘 좋아해요. 몰입하고 그 사람한테 이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울었죠. 아 많이 울었어요. 몇 편 울었어요? 거의 한 이제 80편 중에 한 70편 정도 울었다고 보시면 진짜. 그래서 아, 눈물의 방송이네. 목 요일 밤 아니라 목 오열 밤. 오열 밤. 아, 근데 매일 울었어? 눈물이 그냥 진짜 그게 뚝뚝뚝. 아 그래? 아. 슬픈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느껴진달까? 아 이렇게 막 밝은 사람이 있어. 너도 울었잖아. 나도 옆에서 위에 나왔을 때도 울었는데. 왜 승희 씨 울었어요? 피카할 때 울었어? 피카? 뭐 이런 거. 이거랑 해서 얼마나. 그래서 유아가 얼마나 연습했을까? 맞아, 뭐 이런 거.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맞아. 행복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승희가 힘들게 이렇게 또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까지 생각이 드니까. 인생이 보이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1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종영을 했어요. 그래, 접었더라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에 적응돼서 루틴처럼 돌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런 점도 굉장히 컸고 다른 이유들도 많았겠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소진된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용기를 냈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전날 이제 글을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 마지막 방송 나가기 5분 전에 이제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서 그럼. 되게 네,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나중에 또 좋은 때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방송 3사가 탐내고 있죠. 예능 이제 조윤아 씨. 오래전부터 짝사랑 중인 방송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두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낯설 사계랑 그다음에 아 낯설 사계. 네. 아 낯설 사계. 낯설. 낯설.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 사계. 아 낯설 사계. 아 자네 낯설 사계.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지. 낯솔사계.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되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하이엔드 소금쟁이라고 이제 재테크 경제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MBC가 너무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밀당하는 느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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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줄 것 같으면서 그렇다며? 요 근처에서 많이 서성거려요. 아. 밥도 요 앞에서 먹고. 그래, 방송사에서 다 자식들 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자식들 제일 많아. 아, 근데 저는 MBC 아들이다. 별밤 뽐내기 출신이에요. 실제로. 별밤 뽐내기 2006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연말 장원을 했죠. 연말 장원. 그래서 그 덕분에 데뷔를 보통 해요. 별밤 뽐내기로 이제 막 기획사에서 전화 오고 러브콜. 근데 그때 이후로 러브콜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근데 대신 그걸로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뭐 영상이 있어요? 무슨 영상이 있어요? 아, 그거는 안 보는데. 어머, 애기다, 애기. 근데 몇 살이에요? 고1일 거지, 고1? 고등학생? 노래 진짜 잘하네. 약간 좀 스윙스 느낌이 좀 나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나와주세요. 저 머리! 목소리로 또 노래를 정말 아유, 듣고 싶어서 아이고 저런 여러분들께 속상해요. 그때도 울었어. 들고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겠네. 꽃이래 기분이. 야 그러네. 저 근데 저 처음 봐요. 저 이후로. 추억이네요. 좋다. 그래서 별밤 뽐내기. 저는 이제 MBC 그래서 저 혼자 MBC를 짝사랑하는 느낌으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뭐 웃기다 이런. 그러니까 웃기고. 웃겨요. 아니 진짜 예능의 진심이잖아. 항상 예능 나와서 목이 저렇게 쉴 정도로 하는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3주 전부터 춤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그 아까 코코트기 그 스토리. 그거 한 3번 정도 풀어봤어요. 혼자. 시뮬레이션 한 거야? 코코박스야? 어떤 기승전결로 가야 이게 터질까? 아이고야. 그 체크 다 하고 저는 들어오는 거야. 아우 야 진짜. 오늘 뭐 시뮬레이션대로 다 됐어요? 아 다 됐어요. 그래. 다 됐고 중간중간 말 더듬은 것만 좀만 잘라서. 아니야. 더듬는 게 매력이야. 아 그래요? 그럼. 더듬는 게 매력이야. 아나운서야? 뭐 앵커야? 아니잖아. 아니에요. 귀여워. 시뮬레이션 없었던. 지쳤어. 오늘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래. 준비한 거 다 했대. 오늘 성공했어. 예, 자.